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3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많은 종목들이 하락 그리고 또는 보합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뭐잘 갔던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 전반이 다 지금 오늘은 하락 전환하면서 쉬어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이 그리고 내일까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갔던 섹터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오늘은 살짝 움직임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갔던 시장과 좀 다르게 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몇 가지 오늘 이제 특징주 같은 경우라도 좀 지금까지와는 좀 흐름이 좀 다른데요. 먼저 상승 섹터 특징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체 섹터 전체가 다 움직인 거는 몇개안 돼요. 오늘은 원전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일진파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을 보여줬고 보성파워텍, G2파워 등이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 섹터 전체에 대한 흐름은 좀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왔다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일부 종목에 대한 특별한 호재가 나온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쉬어갔던 섹터가 지금 오늘 좀 움직였다라고 일단은 좀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쉬어간 동시에 뭐 신한울 3, 4호기 본계약 그리고 7월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뭐 하반기부터는 뭐 여러 국가들 뭐 체코,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규모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물론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025년까지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뭐 10조 원 이상 있다라고 하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수주가 높은 지역은 뭐 폴란드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되며 그에 대한 수주 규모는 한 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최근에 못 갔었던 섹터 중에서 원전주가 오늘은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몇 종목이 좀 국한됐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특징적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자동차 섹터도 좀 강했습니다. 자동차에서 화신 14%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는 하락을 했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화신이 오늘 14% 급등해줬고 현대공업도 오늘 뭐 좋은 뉴스거리로 인해서 장 초반에 일단은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토엔이라든지 뭐 세종공업, 성우와이텍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는 가장 강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로봇주 제가 어제 그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박람회 다녀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따가 제가 좀 리뷰를 좀 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가 국내 감속기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감속기 업체들이 몇몇 종목이 한번 다 같이 움직였다가요. 상승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게 이제 SPG고요. SPG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하고 22%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SPG가 로봇주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움직였지만 감속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마감을 하면서 SPG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SBB테크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G가 좀 유력한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 관련된 산업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한 1, 2주 전쯤에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 공부하면서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감속기 관련돼서 뒤에 제가 오늘 로봇 박람회 다녀온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 종목으로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KH바텍이 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KH바텍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상승을 한데 이어서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거의 한 3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폴더블폰의 수요 증가,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중국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고, 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도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다가 일부 종목은 다시 보합 또는 하락 마감했고, 이렇게 또 일부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GKR 같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상승 마감을 해줬고,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7%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가장 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이제 상승 섹터라든지 특징 종목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2차전지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오늘은 좀 흐름이 싹 분위기가 좀 전환된 느낌이 좀 들죠. 저도 처음 방송 이게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하면서 거론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좀 눈에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뉴스를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있고, 뭐 지금 환율도 오늘 1,322원 장 마감을 해줬고, 증시도 아무래도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에 대한 이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오늘 쏟아져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 다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면서요. 이게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하락 조정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살짝 또 반등으로 돌릴지에 대한 부분을 좀잘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FOMC 전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이슈들,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 앞으로 CPI 지수, 2월 CPI 지수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등 여러 가지 FOMC 전까지는 시장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 일단 지금까지 잘 갔던 2차 전지 섹터가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인 로봇이라든지 AI 섹터도 오늘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못 올랐던, 지금까지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든 오늘 하루였습니다.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또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리오프닝에 관련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화장품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색조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 화신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신 역시도 우리 한번 종목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화신이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강한 흐름 보였고, 전기차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중에 28%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10% 정도 다 되돌리면서 14% 상승 마감을 해줬고,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래량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돌려보니 전고점, 작년 9월의 전고점을 오늘을 터치를 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쉬어갔던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차 벤더들 같은 경우가 또 현대차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렇게 또 오늘 같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팩에 대한 케이스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배터리팩 수주는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을 공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38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배터리팩에 38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배터리팩 페이스, 배터리를 사는 배터리팩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이죠. 현대차, 기아차의
아마 수주를 받을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매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 규모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리포트에 나왔는데요. 한 380억 원 들여서 연간 1,000만 원 매출액이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이 부분은 그래서 스트롱바이의 의견이 나왔고요. 증권사의 스트롱바이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현대기아차 내연기관차와도 지금까지도 내연기관차에 납품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까지 추가적인 매출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출액 성장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뭐 현대기아차 외에도 다른 완성차 업계,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의 배터리팩 케이스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모아진다라는 부분에서 화신 오늘 가장 자동차 중에서 가장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SBB테크 뉴스를 가지고 오면서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SPG 어떠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SPG 사실은 감속기 쪽에서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매출 구조라든지 기업의 안정성을 보면 SPG가 더 좋은데 주가는 SBB테크로 좀 쏠렸고요. SPG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주봉 차트로 2020년 이후에 꾸준히 정말 우상향하는 아주 안정적인 차트의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바꿨을 때, 최근 한 7, 8개월 동안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는데, 저점을 지금 지지선을 한번 높여봤습니다. 올해 이후로 지지선을 18,000원대로 높여가면서 일단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오늘 전고점 한 22,000원, 21,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22,000원대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감속기, 현대차가 감속기 관련된 로봇 지분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좀 오늘 변동성이 좀 키워가면서 반짝 상승을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속기 관련된 상장사가 몇개 없습니다. 제가 오늘 로봇, 박람회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로봇 쪽이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요. 로봇 쪽에서,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수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SPG는 제가 방문을 해보지 못했고 오늘 다녀온 사진을 제가 좀 찍었습니다. 로보티즈도 상장 기업인데 로보티즈 역시도 이제 감속기 그리고 모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인 로봇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체적인 로봇에 제품을 내재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로봇 중에서 이렇게 자체 부품,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원가 절감, 원가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맞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블록이에요. 얘를 맞춰서 이렇게 아무런 이런 매끈매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감속기를 보여주시는 이제 설명을 했고, 이 감속기라는 게, 이 아무래도 로봇의 제어 기능을 할수 있는 속도를 제어를 하고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감속기 쪽에 대한 뭐 기술력이 지금은 일본의 업체를 지금 대부분의 기술력을 다 따라잡았다라고 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속기는 전체 로봇의 원가의 약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터와 감속기를 더하면 거의 원가의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모터와 감속기 쪽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봇의 외형이라든지 로봇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술력이 존재하는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을 지금 짧게 단기간에 앞으로 로봇 사업은 커질 거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속기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터 관련된 종목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에 대한 거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뭐 공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을 뭐, 분류를 하고, 물류를 쌓고, 거기서 분류한 부분을 뭐, 적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하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로봇, 사람은 높은 곳에 대한 부분은 올라갈 수 없는데, 로봇들은 계속해서 물건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층을 높여가며 그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로봇이 제가 좀 인상 깊었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상용화가 될수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좀 의미 깊게 본 부분은 아무래도 로봇 쪽에서는 역시나 로봇의 외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로봇 관련된 로봇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큰 차이를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로봇 감속기와 모터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기보다 이제 그러면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2차 전지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에서는 뭐 LNF 6%대, 포스코케미칼 4%대, 그리고 포스모학 14%, 대주전자 첨보 8%대 하락세를 보이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의 하락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그리고 이스화학도 15% 하락 보여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가 그러면은 정말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작인가, 오늘은 이제 시작점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뭐 긴장 반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오늘 하루를 지켜봤는데 일단 추가적으로는 2차 전지 신규로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오늘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자동차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리오프닝도 살짝 움직였고요. 리오프닝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로봇 AI가 그리고 성장주 쉬어간다. 반도체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일부 그 안에서 일부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이슈만 지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틀 전 방송에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뭐 많은 저희 고객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은 2차 전지를 일정 부분 좀 현금화 시키고 우리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기회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오늘이 아닌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오늘같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리오프닝 쪽은 지금 오랫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리오프닝 쪽에서 한번 대표적인 종목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이 롯데관광개발 최근의 흐름은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끊겼다가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오늘 상승폭을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한번 항공주 볼까요? 항공주 중에서는 역시나 LCC 항공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사실 수급적인 부분 특별한 부분 보이지 않네요. 제주항공은 이제 기관들만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클리오라는 좀 화장품 제가 이제 리오프닝 만약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해제된다면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할까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화장품 종목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겠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클리오 같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좀 쉽다. 오늘은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들은 지금 2월 21일
12일부터 한 1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매수하면서 조금 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ODM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볼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난 2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였던 가장 상승폭이 좋았던 화장품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어떤 종목이냐면 OEM 업체입니다. 많은 색조 화장품들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고객사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저가부터 고가 라인까지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국내 고객사의 비중은 국내 매출 비중은 한50% 되고,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25%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중국도 한10% 정도 되는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일단 종목 역시 지금 매출액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북미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조금 더 열린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 역시에서 여기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한번 주식 차트 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역시도 앞서 보여드렸던 전형적으로 매출이 좋고 앞으로 매출 성장세와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높여가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작년 12월 대비해서 21,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지지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작년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지금 2021년인데요. 전고점 같은 경우가 한 3만 5, 6천 원 선입니다. 그 선까지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물론 좋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화장품 섹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오늘에 대한 고민은 2차 전지가 더 많이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지금까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높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이런 아이들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800선은 또다시 뚫고 내려온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느냐? 작은 섹터들 중에서 저는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가장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조선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조선주 먼저 차트 먼저 좀 최근 흐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철강 쪽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지금 뭐한 10거래일 연속 빠지면서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요 거의 저점,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점은 89,000원대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최근 1년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어디서 해주면서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최근 10거래일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10거래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고요. 한국조선해양뿐 아니고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계속해서 뭐 지금 10월 달 이후로 계속 빠지는, 조선주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이 종목은 좀 다르게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세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매도세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조선주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더 빠질 건가? 라는 부분은 사실 저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점은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조선주가 어떤 문제가 좀 있길래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단 조선업계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1월 달에, 그 조선업의, 국가별로 조선업의 지수로 봤을 때, 차지한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에 사실 좀 한번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는, 지난달 선박 발주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1위를 다시, 점하면서, 2월 기준으로는 전체, 선박 주수 대비해서 58척의 선박 발주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74%를 점유를 하면서 1위로 다시 등극을 했고, 중국의 경우는 8%에 그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들별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선박 조선주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1위 했다가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는 중국에 좀 뺏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좀 침체 국면에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이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가에 대한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운임주수 하락 여러 가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이 유리할 수 있는 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해운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는 해양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선박 쪽에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선박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조선주 중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자는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업종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조선주 투자를 한다면 현대중공업, 그냥 대장주를 투자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저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은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정도는 제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한 그리고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선주가 최근에 좀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은 조선주를 급하게 살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또안 보기에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많은 업종들 빠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분위기가 물갈이가 좀 되나? 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었고요. 그럼 그중에서 어떤 한 섹터가 순환매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개별 종목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좋게 봤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규 산업이라든지, 좋게 생각했던 종목들 몇개 있으실 거예요. 그 종목이 지금 얼마나 더 빠지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서 지금 반등이 올 것이냐라는 종목, 지금까지 못 샀던 종목, 한마디로. 2차전지 쪽에서도 너무 비싸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샀던 종목들.
내가 마음에는 들었는데 지켜만 봤던 종목들을 얼마나 더 조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째려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금이 만약에 많이 없으신 분들, 그냥 지금 종목으로 꽉차 있는 분들은 한번 조금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월 중순 정도까지는, 3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갑자기 최근 2, 3주간 좋았던 시장처럼 막 그렇게 불장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좀 쉬어가는 국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많이 빠졌던 종목, 지금까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은 일단 흐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3월 옵션 만기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리밸런싱 효과로 인해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 갔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하루는 뭐 사실 뭐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그래도 뭐이 정도면 다행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나 2차 전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2차 전지 아직은 팔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은 조금 좀 타격이 좀 크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해야 될것 같고요.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수익 났던 종목이들을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현금을 보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